안녕하세요, 평부동입니다. 오늘은 약간 스페셜한 그런 그 파스타를 만들어볼 거예요. 까보나라도 아니고 알프레도도 아니에요. 까보나라 베이스는 그 계란이에요. 알프레도 베이스는 크림이에요. 근데 이 두 개를 섞어가지고 만든 건데, 이 파스타를 만든 사람은 저희 와이프예요. 우리 와이프 레시피인데, 말할 거 없어. 맛있어.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들어갈 재료를 이제 손질해 볼 건데, 제일 먼저 손질할 거는 베이컨입니다. 베이컨을 끝내서 짧게 잘라 볼게요. 베이컨은 4인 기준 100g 정도 잘라 보겠습니다. 얼어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요 정도 피스로만 만들어 주면 되니까 뭐 얼건 안 얼건 칼로만 잘라 주시면 돼요. 다음 준비해야 될 거는 이 마늘. 엄청 커요. 큰, 그러니까 조금 작으면 15개, 나같이 이렇게 크면 10개 정도 이제 편을 썰어 줄 건데, 최대한 얇으면 얇을수록 훨씬 더 맛있어요.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소스, 이게 구워지면 구워질수록 거의 액체가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얇게 잘라주세요. 다음은 이거 큰 버섯, 포터벨로 머쉬룸인데 이것도 슬라이스를 쳐주세요. 재료들을 다 이제 준비를 했으면 이제 파스타를 끓일 건데, 물 1.5L 준비해 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 이거 소금 한 스푼 넣은 다음에 끓여 보도록 할 거예요. 끓이는 시간은 요거 이 뒤에 써져 있는 대로만 이제 조리해 주시면 돼요. 그러면 조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면을 다 끓였으면 그라나파나무 치즈 100g 정도를 다 이제 갈아볼게요. 이렇게 치즈를 준비를 했으면 그냥 일반 계란 하나, 그리고 노른자만 두 개 넣어 주실게요. 계란 노른자랑 계란 이렇게 넣었으면 섞어 볼게요.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. 하나로 모아서 조립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이거 뭐냐, 프라이팬에다가 올리브오일 한 바퀴를 돌려 볼게요. 기름을 둘렀으면 지금 불을 켰거든요. 불을 켜고 버섯이랑 마늘을 먼저 여기다 구워 볼게요. 이제 그 버섯에 숨이 좀 죽었어요. 다음은 아까 준비한 이 베이컨 이거 넣어서 익혀 볼게요.
이렇게 베이컨이 익는 냄새가 나면 면을 넣겠습니다. 파스타에 기름이 약간 묻었으면 여기에다가 이거 크림 3분의 1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 크림을 넣었으면 잘 섞어봐요. 집어넣은 크림이 녹아서 액체가 되면 이 상황에서 불을 꺼주세요. 되게 중요해요. 불을 안 끄면 다음에 들어갈 재료가 들어가는 즉시 확 익어가지고 맛이 없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불 끄는 거는 이게 포인트예요.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. 불을 꺼주세요. 그래서 좀 30초 정도 식혀주시면 됩니다. 아까 이거 있죠, 이거 치즈랑 계란이랑 준비한 거 그거를 한 가운데 넣어주세요. 그리고 이 파스타의 열로 이거를 비빈다고 해야 되나? 비빈다는 말이 제대로 된 것 같네요. 비빈 듯이 이거를 골고루 이렇게 비벼주세요. 이게 치즈라 녹으면서 이제 골고루 묻을 거예요. 이 상황에서 후추 조금 그리고 이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드시면 돼요.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. 데니는 위에서 자고 있고 윌리도 자고 있어요. 일어나기 전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. 어쩌겠어. 먹어야지. 아, 면이 너무 좋아. 이거는 진짜 우리 와이프가 만든 이런 생각해낸 요리 중에서 탑5에 든 거예요. 꾸덕꾸덕. 맛있다.